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만발한 호야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8월 14일 날 제가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보다 또 꽃이 더 많이 폈어요. 이렇게. 꽃 구경 한번 합시다. 호야꽃. 이렇게 진짜 많이 피우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씩 피워주고 있어서,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쟤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 요 호야꽃 향기가 요 가게에서 싹 나거든요. 근데 지금 꽃이 핀게 있어갖고 엄청 향이 나요. 약간 초콜릿 향 같은 향이 싹 나거든요, 꽃 향기가. 장관입니다, 진짜. 얘는 지금 지고 있는 꽃이에요. 꽃도 이렇게 오므리면서 또 별처럼. 여기도 이제 여기 지고 있는 꽃입니다. 여기 지고 있는 꽃이고. 얘는 이제 봉우리면서 여기 꽃대 요거는 많이 폈어. 이거 지금 한 일곱 여덟 번핀 꽃대예요, 얘가 지금. 1년에 3번 많이 피면 요 꽃대 하나에서 4번까지 필 수도 있어요. 거의 보면 3번씩 이렇게 피는데 아, 요 꽃에서 향기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얘가 폈어요. 금방 필 때는 향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향이. 호야꽃은 4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 달, 11월 달까지 이렇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 겨울만 빼고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꽃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의 호야꽃은. 남들은 한두 송이 펴도 엄청 신기해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 줄을 다시 잘 매갖고 정리를 좀 했더니 깔끔하니 예쁘네요. 요 호야꽃대는 좀 꽃이 많이 폈어요, 지금. 10번도 넘게 핀 호야꽃대네요, 얘는. 얘는 10번도 넘게 피내고, 얘는 이제 처음 피는 꽃대예요. 얘는 처음 피는 꽃대. 얘는 처음 피는 꽃대예요. 처음 피는 꽃대고, 이 꽃도 처음 피는 꽃대네요, 여기가. 이렇게. 처음 피는 꽃대. 얘도 이제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호야꽃이 오래되니까 줄기 나오면 거기서 무조건 꽃대를 달고 나옵니다, 얘들은. 이렇게. 아이고,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애들도 주인이 사랑하는 거다 아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해주고 영양도 잘 주고 하니까 꽃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초에 주는 영양제입니다, 얘들이. 얘는 액체비료예요. 조금씩 반뚜껑 정도 타서 이렇게 1리터에서 주고 얘는 그냥 매달씩 올려 놓으면 물줄 때마다 조금씩 영양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잘해 줍니다.
우리 집에 요 장군이도, 장군이가 이렇게 잘 크다가 요즘에 좀 약간 애가 이렇게 됐어요.